청정 갯벌과 바다를 품은 완도. 2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에서 장보고의 고장으로 이름난 장주아리로 갑니다. 썰물이 빠지는 이른 아침. 저 장자리 영광이네. 선수한테 품게 있어. 이렇게 불 떼고 간지라. 선수한테 불 쐬라. 저 안 싫어. 뭐 넣을 것 같아. 나도 선수로 돼야. 죽는 나도. 허리춤에 바구니 하나씩 엮어 메고 갯벌로 들어섭니다. 감태를 메기 위해서라죠. 감태 이것이 보약이요, 보약. 이걸 이렇게 채취하고요. 김치 담은 거요. 이 성인 한 10년 됐어? 이는 신이 와갖고 지금 몇 년, 한 3, 40년 했었어. 시어머니, 이제 시할머니가 하다가 물려줬지, 우리한테. 수도 없이 머리 조아리며 채취해야 겨우 한 바구니. 엄마의 엄마처럼 감태로 아들, 딸을 키웠습니다. 아들아, 나 테레비 나왔다 그랬어? 아, 용돈도 다 쓰고 없다. 아들이 6시 다 쓰더라, 뭐. 딸도 날지도 모르고. 아, 진짜 동네망신 나랑 다 쓴다. 이제는 장성한 자식들 앞에 당당하려고 얼음장 같은 바닷물을 또 첨벙거립니다. 안도 여자들이 감태 묵기 억시다 억시 그러니까 누가 안 데려가. 완도 어머니들이 억시요. 억시요. 아버지 이천날 이런 거 하고네. 많이 써? 짠물에 담근 손발이 아무리 고봐도 억척으로 일하죠. 어서 따뜻하게 입었네. 아이고, 앞전에는 어떻게 짜는지 모르라고. 옷이요, 거두를 멸싹을 얼어버려. 고된 노동 뒤에도 쉴 틈은 없습니다. 바로 손질하지 않으면 감태가 상하기 때문이라네요. 파하고 막 썰어놓고 소금하고 간만 맞추면 돼요. 먹어봐야 돼. 대파에 삭힌 고추, 소금을 넣은 감태김치에 감태 부침개는 귀한 별미. 너 이렇게 탁 비킬 수 있어? 난 못해. 비키게. 하라니 이쁘다. 감태전이 원래 맛있더냐? 감태김치는 바다향이 한가득, 감태전은 설탕을 찍어 먹으면 달콤 쌉싸래한 추억을 부르죠. 원래 맛이 맛있다. 감태? 장마다. 왜나 장마다 다녔지? 이거 머리다가. 안도장, 남창장, 강진장 세 군데. 애기 없고 댕겼대, 애기 없고. 옛날부터. 깐난 애기 없고. 그 우리 그 막둥이가 그 깐난 애 때 없고 댕겼는데 지금 37이요. 짠이지 그때는 뭐 가인애도 아니지 쬐끈해요 시집와갖고 그거 키만 컸지? 응 그때는 키도 이렇게 안 컸어 시집와서 많이 크고 애기 낳고 키가 팍카울더만 시집올 때 옷을 한번 입어볼게 일기차더라 얘가 얼마나 컸는가 17, 18에 시집와 갯일, 밭일로 청춘을 보낸 사람들의 마을 장군샘이라 부르는 우물과 빨래터는 역사가 1200년이라지요. 이 물에다 밥을 말아서 묵었지. 이 물이 그렇게 좋아. 빨래하고 있으면 물 먹고 이 물 갖고 다 먹고 살았지 처음에는. 물이 차도 안 하고 따뜻하니 맛있어. 아니요 이 물이 진짜 좋아 맛있어. 바다 곳간 일구며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. 잘 또 묵었다. 그래 아니다 물 먹고 싶었어. 아따 우리 애기들 우리 아들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게 최고죠 우리는. 건강이 최고야 돈은 따라서 지금 아직 젊었을 게 자식이 안 아프고 건강해야. 맞짝기 해가 빨리 하라고. 부모 도와주고 그래. 부모도 안 아프고
맞아. 나 좀 맞아. 맞아. 좋은 게 달라, 나한테. 나 지금 미안한데 이런 게 까먹었다. 고단하지만 꺾이지 않은 세월. 정직한 땀과 비릿한 갯내음 묻어나는 장좌리 바다. 지난한 시간이 곰삭은 엄마 냄새가 그곳에는 배어 있습니다. 이거 집 붙어있기 더 든든하네. 힘이 된다 또. 진짜 고맙습니다. 우리 사회들 다. 맨날 아들 거만 빌지 사업 거 뭐 빌었을까 봐. 할머니도 빌었으나 우리 아들은 안 빌었어. 에이 거짓말 하시면. 떨어지면 나 몰래. 아 떨어져 그냥. 아들한테 이야기하지 마. 떨어졌다고. 또 한 번 하지. 또 한 번. 또 한 번. 모든 걸 다 파.